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55세, 이름은 박학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예. 제가 발병하게 된 거는 2012년도 이제 직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정기검진에서 간암 위기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아산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간암 절제술 35%를 떼내고 그러고 나서 항암 같은 건안 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쉬고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관리를 그뭐 옛날처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이제 저거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 이제 복귀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술 담배를 한 30년을 했어요. 예. 그냥 너무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술 담배만큼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끊고 나머지는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나름 이제 건강식이라는 이런 것도 뭐 별로 없고 옛날에 있는 그 음식 그대로 먹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그냥 옛날 하던 일 그대로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1년 정도 딱 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이제 검진을 가는데 수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아 이거 암이라는 것은 이제 잘라내면은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굉장히 다 나았다. 수치가 뭐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갈 때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 CT를 자꾸 찍는 거예요. 그래도 1년 한 4, 5개월쯤 됐는데, 한 1cm 정도 됐다고 이제, 보이지만은, 림프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이가 뭔지, 전이암이 또 새로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수술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또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이제 그때 되니까 한 3cm 정도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수술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또 쉬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한 달에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 바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하니까 두세 달 돼가는데 3.5cm 쌀이가 림프에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 다시 이건 수술할 수 없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약물 치료 뭐냐 종양내과로 이제 협진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을 해서 그거 가서 가니까 그 약물 치료라는 게 지금 알고 보니까 항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 항암제를 먹으면은 암을 없앨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암을 없앨 수 없대요.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6개월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고민 하다가 항암이 막안 좋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열흘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만은 막 이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 손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이게 손끝, 발끝, 그리고 머리 막 빠지고, 그 열흘 사이에, 그리고 막 붉은 반점이 막 온몸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에서야 이제, 이 병이라는 게, 이게 암이라는 게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제가 이제 진짜 죽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 막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진짜 내한테 다가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약을 왜 버렸느냐?
바깥이 이럴 정도면은 이 약이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서, 예? 했는데 나는 간이 나쁜 사람인데 이걸 다 해독을 간에 해야 되는데 간은 이거보다 더 나빠져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더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그러고 나서 그 약을 버렸어요. 차라리 옛날에 아프기 전으로 차라리 이거 먹기 전으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그냥 6개월이든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6개월은 1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하자. 어?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남들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지나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항암제 버리고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어? 당신 왜 마음이 편하느냐? 어쨌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려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 병이 이렇게 전이되고 재발되고 막 이랬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일단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정보 쪽에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분석하는 걸 제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병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발병할 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의무 기록을 다 뗐어요. 그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전부 그게 이제 의무기라는 게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제가 무슨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옆에 갖다 놓고, 볼펜을 갖다 놓고, 토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쫙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하니까 이 지난 과거의 이 생활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치가 CT나 혈액검사지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이때는 내가 무리를 했었고 정상으로 갔었다가 내가 여기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그어 화를 내고 막그또어또 제가 이제 뭐 밤에 이 잡기를 좋아해가지고 잡기도 막 밤새고 막 이틀씩 3일씩 하고 이랬던 그 시절 때이 수치가 쫙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아, 이래서 이래 이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아, 이거를 이제 암이라는 것을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제 박사님 아침에 이제 9시에 그때 당시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딱 보는데 박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암이라는 거는요, 감기보다 낫기 쉬운 게 암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귀에 딱 들었는데, 이분이 도대체 암은 죽을 병인데 어떻게 감기는 그냥 약 먹고 그냥 그러면 낫는 건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고 바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이제 홈페이지가 다 사타닥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회복 이야기라고 지금은 동영상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막 글로 해가지고 한300몇 편이 쫙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부터 다 읽었어요, 그거를. 다 읽으니까 여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자, 뭐,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물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기쁘게 놀고,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이러니까 암이 다 낫다는 거예요. 아, 이건 사기치는 거다, 분명히. 저는 이제 경찰, 직업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예? 일단 의심을 먼저 하게 돼요. 예?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근데 이제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300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나 하나 속이자고, 여러 사람 속이자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그러면 일단은 가서 확인을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기수에 바로 이제 여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둘이 이제 여기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딱 오니까 우리 박사님 강의 딱 하시는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딱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적었어요, 제가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막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예? 희망이. 아, 나도 다른 데서 할수 없지만, 병원 치료는 더 이상 할수 없지만은, 나도 이 자연 치유로서 내가 한번 나와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난소암인데,
자매가 이렇게 이제 두 분이 이저 뭐야 난소암에 걸리는 자연 치유로 나왔다면서 저같이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 예? 나도 반드시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회복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을 딱 끝나고 9박 10일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항암했던 그 이제 그 뭐야 예약이 잡혀 있어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검사니까 내 검사를 한번 받아보나 보고 놓고 나서 이제 유스타트로 이제 올인을 하자. 그래 가지고 딱 갔는데 그 이제 결과지를 딱 들고 봤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종양 수치가 400이었었어요. 이 오기 전에 이제 간암에는 이제 AFP라는 수치가 있는데 400이었는데 그 9박 10일 동안 여기서 딱 하고 갔는데 종양 수치가 매일 이건 오르기만 했거든요. 184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예?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184로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예? 전화하게 박사님 그거 축하드립니다. 이 뜻에 반응했다 이거야. 암이. 예? 그러고 나서 또두달 뒤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하니까 또 100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유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사님 이 강의 이제 그 MP3 그걸 해가지고 이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귀에다 꽂고 산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해가지고 경전처럼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 거기에서 들려오는 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수한 목소리. 예? 그거 안 들으면 어떨 때는 잠이 안 와. 막 마음이 불안해져.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쭉 이렇게 관리한 거예요. 1년 동안 딱 관리하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그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병원에서는 자, 방사선은 이 안에는 복잡해서 쏠 수가 없다. 뭐 십이지장이나 뭐 이런 데가 빵꾸가 나기 때문에 70%못 썼는데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지. 자, 수술을 더 해줄 수 있나? 없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 100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검사를 하러 딱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냐면은 종양 수치가 정상이 돼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암도 한 1cm 정도 줄었는 걸로 CT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이제 박 선생님. 이거 원래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거 해서 수술해서 떼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6개월 동안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자,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갈 것이냐? 예? 아닐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제 사실 떼내고 관리를 더 열심히 하자. 예? 그래서 그걸 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이 한 4년 정도 돼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그것도 없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가정들을 쭉 경험하면서 이 병원 관계라든지 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떻게 무리할 때는 이 종양 수치가 또 올라가요, 이게. 막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이러면 올라가. 또 이제 또, 적절하게 또 기도를 촥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 또 이게 또쭉 내려와요.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아, 관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딱, 그때 관리할 때 어떻게 했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5분에서 한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아침 기도를 해요. 한 새벽 4시나, 뭐, 4시 반 정도 돼서 보통 기상을 하면은.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그대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그 이제 스트레칭과 기도를 안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서 아침에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산을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에다 딱 이제 박사님 강의 딱 꽂고, 그러고 막,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러면은 말 그대로 큰 소리로 못하고. 산에 뭐, 저밖에 없으니까, 걱정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고함도 질러가면서 막 해야 되는데, 응? 그렇게 해가 산에 딱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샤워 싹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편안하게 이제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에 딱 나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딱 해가지고 비타민 D 딱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 잠시 졸려요. 그러면 30분에 1시간 조금 졸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저녁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탁구도 한 번씩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관리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치유를 할 때에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1차적인 목표는 여기에서 회복 이야기를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자. 응?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는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뭘 하고 뭐 이랬던 뭐 내가 실수를 했던 뭘잘 나갔던 뭘 했던 과거에 내 어제까지의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지. 예?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열흘이 되고, 열흘이 1년이 되고, 1년이 지금 벌써 5년, 6년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딱 목표를 잡고 회복 이야기 하는 건 목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자,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것을 하고, 여행 같은 거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는 거.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한 발짝 해야 돼. 지금 살아가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설레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또 누굴 만날까? 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직장 다닐 때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너무 고달픈 직업이에요. 사람들 만나면은 다 끝에 갔던 사람들이야. 악이 박친 사람들만 만났던 거예요, 그게. 26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악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집에서 매일 놀고 뭐 직장 안 나가고 저 이제 그 중간에 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와서 처음에 밥 해주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오니까 저는 암환자가 제 혼자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맨날 있었으니까. 근데 동지들이 한 4, 50명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러면서 지내고 이러니까 몸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했던 잘해야 1년 6개월, 1년 뭐 이랬는데 지금 몇년 살, 앞으로 제 계획은 70까지 60, 20년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10년씩 연장해 나가려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스타트나 이 자연치유든 이런 암치유를 할 때는 마음을 이제 박사님 강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생각부터 바꿔야 돼. 마음치유를 먼저를 하고 딱 나면은 몸은 그냥 따라와서 치유되는 거예요. 신경 쓸거 없어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리고 불안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 뒤에도 너나 백 있잖아요. 제일 큰 백.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회복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믿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회복 이야기 나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암을 다 없애기도 하고 이런 생각.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저 사람도 그런 생각.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홀라당 벗고 나오고 나도 홀라당 벗고 나온 거야. 그러면은 누구나 다 같은 조건인데 나라고 저기에 못갈 이유가 뭐 있나? 예? 예?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하거나 이럴 때에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뉴스타트를 딱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몸이 좋아져. 몸딱 좋아지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 오버하게 돼요, 이거. 예? 막 이제 몸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이것도 막 먹고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절제를 해야 돼요. 예. 오버하지 마세요. 항상 초심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매일 일어날 때에 왜 기도를 하느냐? 오버하지 말라고. 여기에서 제가 이 보따리 싸가지고 박사님 강의를 들으러 올때그 심정을 잊지 말자. 예? 그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예? 계속된 이 반복적인 이 생활을 하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예? 중간에 점검, 오버하는 그런 마음을 절제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 항상 이제 뉴스타트 한다고, 뉴스타트는 병원에 안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개념, 뉴스타트는 음식이다. 뭐 이런 생각.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걸 하면서,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중간고사를 봐야죠, 혼자. 무슨 중간고사를 보느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 번씩 해봐요,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씩, 지금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 혈액 검사 속에 거의 한 8, 90%내 컨디션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성적표가.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정상치야. 다 정상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 몇 가지가 예를 들어가 정상치에 안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것이 왜안 들어갔을까? 그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생활을. 생활을 그렇게 봐서, 아, 여기에서 내가 이런 무리를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하니까, 이 수치가, 이게 잘안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 생활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때 다시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된 생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정 하다 보면은, 이제 선수가 되는 거야. 똑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라. 어떤 막 항암이나 이런 치료를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또 필요하다면은 뭐 이렇게 간단한 시술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현대의학에 요즘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조적인 치료로 이렇게 했으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 관리를 안될때참막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말을 이렇게 하지만은 참막막이 갈등이 지금 뭐어 이제 병원의 의사들 관계 가족들 관계 이제 투병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막 그런 이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세 가지 방법을 써요. 제 나름 이제 제가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를 딱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맨날 제가 욕을 하고 뭘 하고 짜증을 내면은 그냥 바로 우리는 맞받아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입장을 딱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욕을 얻으면 만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한 8, 90%는 해결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막 지난 과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결과 뭐 치료의 결과 뭐 어떤 사업의 성과의 결과 뭐 이런 게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막 짜증내. 이미 나타난 걸 어떡할 거예요, 이거. 결과. 빨리 인정하자, 이거를.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인정을 하자.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이제 수정을 해가야 가자.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남을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너다니 탓이다. 니 탓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고 세상에 원망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관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뉴스타트를 알게 됐으면은 이러면은 이것을 신천해야 돼요. 집에 여기에서 딱 나가면은 여기에 한몇 프로는 딱 끝날 거예요. 아마 며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딱 써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놔. 화장실 앞에 이렇게 다 하나 붙여놓고 TV 옆에 또 하나도 붙여놓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50개 안 했다 이러면 다시 해가 하러 나가요. 그거 쭉 1번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느슨해져. 그럴 때는 여기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두번 왔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루는 이틀씩 와서 한 번씩 여기에 강의도 한 번씩 듣고 또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에 그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막 겁내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삶에서 동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박사님도 계시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건강 회복하죠. 감사합니다.